뒤로. 어, 맞습니다. 맞아요? 어, 맞습니다. 맞아요? 오. 중심 잡기가 중심이 좀 어려운데요? 머리. 아니다. 머리. 어?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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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머리! 머리!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멋있다. 저 이렇게 검도복을 다 갖춰 입는 이 코치님은 또 처음 뵙긴 하거든요. 제가 검도를 아예 몰라서.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딱 시범을 보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던데요. 아, 못 할 것 같던데.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죠. 네. 체험. 네. 일단 제가 죽도로 맞지 않으면 그게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입긴 입었어요. 이거 맞아요? 핏이 다른데? 왜 웃으세요? 다시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요? 아, 이걸 넣어서 입는구나. 네, 넣어서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끈 묶는 게 너무 어렵던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가장 저는 검도하면 생각나는 게 검도 복도 있지만 죽도. 이게 그쵸. 또 중요하죠. 그렇죠. 검도에서 범이라는 단어가 죽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네. 제가 그냥 골라서 사용하면 되나요? 여성용이 따로 있고 남성용이 따로 있고.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이거예요? 아, 이게 아니라. 네. 검도는 또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요것도 네, 네. 파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왼손은 죽도 네. 이 병역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역 끝부분에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사이에 V자 홈이 있잖아요. 네. 그 홈이 여기 봉제선에 맞게 이렇게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봐서 검도의 기본 자세 중에 중단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중단? 네. 중단이랑 네. 자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데 네. 여기서 파지법을 잘 잡고 네. 자기 배꼽 앞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네, 이 정도 공간을 놔두고 이 선역이라는 부분이 상대방의 목이나 명치 사이를 향하도록 우와. 겨누고 있는 자세를 중단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기본 스텝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네. 네, 밀어 걷기를 배울 밀어 거예요. 걷기. 네, 밀어 걷기는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발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하시면 돼요. 뒤에 발을 밀어주면서 네, 앞으로 하면 앞으로. 네. 제가 뒤로 하면 뒷발부터 뒤로. 어, 쉽네. 앞으로 뒤로. 어, 예, 맞아요. 앞으로 뒤로. 어, 맞습니다. 맞아요? 어, 맞습니다. 맞아요? 오. 중심 잡기가 중심이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앞으로. 앞으로 중심 잡으시고 어, 중심 뒤로 뒤로 자 앞으로 잠깐만 우로 우로 자 우로 우로 자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아 잠깐만 앞으로 네 좌로 뒤로 아. 우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그새 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얼마나 해야지 멋있는지 수령 넣어주실래요? 네 갈까요? 제가 또 할게요. 네. 앞으로 좌로 뒤로 우로. 앞으로 좌로 뒤로 오. 우로. 다시 갈게요. 네. 뒤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좌로 어, 우로. 잘하시네.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검을 뽑았으면 상대방을 네. 공격해야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머리치기 기본인 삼동작 머리치기 알려 드릴게요. 삼동작. 하나 하면 들고 둘 하면 머리 치고 셋 하면 하나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아, 머리 네 맞아요 머리 셋 중단 네 맞습니다. 다음 단계 이동작 머리 치기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바카를 하셔서 머리 오 머리 오 다시 뒤로 가면서 하나 아, 하나가 빠지는군요. 네, 맞아요. 아우, 쉽네요.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잘 잡고. 반대로 잡으셨어요. 아, 네.
반대로 이렇게 잡고 네. 머리 하나. 왜요?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맞지 않나? 저 다시 맞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했지? 잠깐. 아까 셋 때 배우신 대로 머리 하나 둘. 머리 네 하나 지금 잘하셨는데 네 이렇게 치셔가지고 상대방 머리를 때릴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때리셔야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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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짱 무서워. 머리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요. 아 안무한테 좀 화낼 뻔했잖아요. 네 가볼게요. 네 머리 어 힘이 너무 들어가셨는데 아, 그래. 네 아니 정보 어렵구나. 네. 그 중간 다시 머리 어 좋아요. 머리 둘 어, 지금 기압에서부터 힘이 느껴져요? 네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까요? 어, 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 네. 일동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일동작이 이제 그럼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는 두 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네 지금은 한 번에 머리 치고 이 상태에서 네 뒤로 가면서 머리 아 네. 가볼게요. 머리 아니다. 머리 어? 뒤 너무 헷갈린다.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 있잖아 중도에서 중도 아 중단에서 머리 오? 오 다리 오면서 다시 머리 치기 머리 네 아 왜 웃어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운동 되겠어요. 지금 운동 땀도 되죠. 나고 다리 힘이랑 네. 팔 힘도 꽤 들어가네요. 아 검도가 전신 와. 운동이라 힘들어요. 욕심이 생겨요. 네. 또 다른 거 있어요 막. 아 이게 머리치기도 있는데 네. 검도에는 득점 동작이 많거든요. 아. 네, 손목치기도 있고 손목치기. 허리치기도 있고요. 오. 목 찌름 동작도 있는데 어, 그... 네, 찌름 동작은 아직 네 아직은 머리! 어이! 손목! 어이! 허리! 지금 이제 대련으로 넘어가실까요? 대련까지? 대련 하시겠어요? 오, 어떻게? 누구랑 해요? 선생님? 저랑 할까요? 네. 이 형이면 그래도 보스랑 해야지. 와, 선생님 이 호구를 다 착용하니까 굉장히 무겁고 몸이 더뎌요. 이거 몇 킬로 정도 돼요? 4에서 5kg 정도 나가는데요. 네. 네, 지금 한 5kg 정도 호구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 없이 바로 가나요? 뭐가 있나요? 어, 일단 규칙은 이 시합장 안에서 네. 대련이 이루어지고요. 아, 이렇게 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대를 때리면은 네. 네, 승리를 하는 경기인데 두 대. 네, 지금 저희는 자유 대련이니까 네. 자유롭게 득점 상관없이 네. 서로 상호 간의 대련을 하겠습니다. 거 아니요. 이 점을 너무 맞았는데. 평생 검도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분들도 검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제가 득점을 했을 때 짜릿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차분하게 검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